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영상 찍으려고 주말인데 이렇게 셔츠까지 입었어요. 일단 제가 나름 2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인데 카메라는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어때요? 머리가 좀 그때보다는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요? 좋은 미용실을 찾았어.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사실 뭐 그림 그리는 거나 그런 거 말고 한 인간? 한 유튜버로서의 이 그림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그림 유튜버가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구독자 여러분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들이 이런 거를 어디 주변에 배울 데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린다는 게 좋으면서도 아 나만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생태계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어서 유튜브를 시작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채널들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이가 어린데도 이제 그림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커서 정말 좀 오래된 베테랑 유튜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름 그래도 제가 아직은 시작한 지 1년도 안된 신입 유튜버지만 어느 정도는 그림 유튜버가 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조언, 해드리는 영상을 찍으면 그것의 용기를 얻고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해서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기대를 갖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맞아. 나는 긍정적으로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겠죠? 일단 제가 썼던 장비,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평소에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동영상 제작 루틴, 유튜브를 하면은 좋은 몇 가지 이유들로 이 영상을 진행하도록. 말을 왜 이렇게 어색하게 하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유튜버에게 필요한 장비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사실 핸드폰 카메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가 핸드폰 카메라거든요. 아이폰 7을 쓰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막 이것저것 다 갖춰놓은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네? 지금 할수 있는 게 뭐지? 영상 촬영. 그래서 촬영을 먼저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편집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했어요.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음악은 어떻게 넣지? 음악 저작권은 뭘까? 저작권은 이제 그때 찾아보고 만든 동영상을 이제 어떻게 저장해야 할까? 이런 것까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뭔가 영상을 하나를 일단 찍고 그 다음 하면서 이제 영상을 만든 게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니어 보일 수 있지만 전 당시 저거 만드는데 저게 뭐라고 한 5~6시간 걸린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뭔가 하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것도 했으니까 저것도 할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정말 그림 유튜브를 할 때는 더욱이 많은 장비가 필요 없어요. 뭐 워낙 그림을 그려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뭐 재료들도 있을 거고 저도 재료를 따로 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이 카메라 뭐 핸드폰 카메라는 누구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 거치대 정도? 거치대는 제가 따로 샀는데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이인데 이 아이라고 하니까 뭔가 웃기다. 얼마 안 해요. 그 전에 갖고 있던 게이 자바라라고 이렇게 막 그냥 이 침대에 이렇게 막 고정해가지고 막 누워서 이렇게 영상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원래 이렇게 처음에 여기다가 거치대 이렇게 묶어놓고 팔이 너무 웃긴데?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었죠. 카메라가 이렇게 보면서. 장비를 해봤자 산게이 거치대랑 제가 초반에 영상을 보면은 더빙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지를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뭐 약간 바람 소리가 너무 귀가 아프게 들린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이 있어서 팝필터를 샀고요. 영상을 편집할 때이 아이폰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이런 애플 기기에서 만든 거를 컴퓨터로 옮기면 그 확장자가 프리미어에서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로마퓨전이라는 앱을 사서 그건 이제 내보내기를 온갖 확장자로 할수 있거든요. 그 앱으로 이제 컷 편집을 한 다음에 뭐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저는 이제 편집을 하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고가로 산 장비라고 하면 요 아이패드 프로 3 11인치 짜리가 있겠습니다. 11인치의 크기는 뭐이 정도예요. 얼굴? 뭐그 정도만 있으면
사실 뭐 진짜 쾌적하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어요. 노트북이랑. 근데 웬만큼 여러분들이 아마 사셔야 하는 건 거치대랑 뭐 팝필터는 그냥 저의 욕심이었고 마이크도 필요 없어요. 지금 저는 마이크 안 쓰고 일부러 밤에 촬영을 해요. 밤에는 이제 소리가 잡음이 안 들리잖아요. 그 잡음이 최대한 덜할 때 이제 하고 그냥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가장 동영상 편집할 때를 쓰는 건 이제 자막을 다는 거? 딱 요 정도의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장비까지는 되게 공통된 거고 사람마다 이것도 뭐 나름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갈리는 게 영상 스타일인데 어떤 영상을 만드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영상을 좋아하느냐 이 취향이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취향이 생기려면 일단 유튜브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냥 막 공부해야지 나는 이 사업을 연구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구독자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림 유튜브를 한다고 그림 유튜버 막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 그런 분들 뭐 저 같은 사람 그냥 벤치마킹 한다고 보지 마시고 그냥 뭐 먹방 요리 요즘에 약간 전생체험에 꽂혀갖고 전생체험 아니면은 뭐 전 테드 강연도 정말 좋아해요. 재밌는 채널 너무 많은데 정말 그림이랑 상관없지만 내가 되게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나의 관심사들 그런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보면 어떤 유튜버를 좋아하고 어떻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편집 스타일을 좋아하는지가 감이 잡혀요. 그러면서 그게 나의 이제 영상 편집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볼 때 나는 이것만은 정말 잘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 했던 포인트는 각자 한번 다들 생각해보시면 좋은데 그게 저의 경우 전달력이었어요. 발음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뭐 가끔씩 이제 이어폰을 못 꼽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막이 있는 영상을 보면 너무 편한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 거 없이도 이해가 되니까 진짜로 실제로 듣는 게 많이 불편하신 상황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막이 있고 전달력 있는 영상이 나는 되게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어. 다음은 정말 그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는 유튜브? 그런 게 좋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귀 기울여주는 유튜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마음이 따뜻하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가끔 이제 막 자기 전에 듣고 싶은 유튜브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노래 같은 거 말고 그냥 이야기하다가 잠드는 기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전에 들어도 되게 부담 없을 정도로 잔잔하고 그런 평화로운 영상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막 이 그림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 뭐 방향성을 잡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그림 유튜브 하면 많이 생각하는 게 막 노래 나와가지고 스피드 페인팅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딱 그런 걸 생각했죠. 이건 뭐 노래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림만 좀 그리면 되지 않을까? 편집도 빨리 감기만 하면 되잖아. 되게 편리하겠다 해서 보면 첫 영상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런 걸 몇 번 하려고 했는데 뭐 워낙 또 말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유튜버가 됐네요. 아무튼 각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포인트를 염두하면서 그 포인트들은 내가 동영상을 많이 봐야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만들어봐야지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다듬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아실라나? 저 나름대로 계속 실험하고 있거든요. 막 진짜 댓글에서 막 알아주시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말하면서 그림 그리시네요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좀 똥손이 됐지. 약간 멀티태스킹을 너무 많이 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시작하고 나면 나중에 다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다 막 나는 완벽하게 딱 멋진 1화로 시작하겠어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채널 운영 팁, 시작하는 유튜버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보기 좋은 몇 가지 유명한 영상들이 있어요. 저는 유튜브 랩 채널도 많이 봤고 주부아빠님도 봤고 강차분 PD님도 봤고 그래서 막 성공한 100만 유튜버, 1000만, 제이플라 뭐 이렇게 대단한 분들 거 말고 영세 유튜버 있어요. 이게 막 정말 일반인에서 정말 성실함으로 올라오신 정말 그런 알짜배기 유튜버분들이 진짜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이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채널을 많이 보시면은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서로 같이 커가는 느낌? 막 혼자 내적 침묵을
다지곤 하죠. 나는 유튜버 친구가 한 명도 없어. 다 마음속에 친구야. 그런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루틴은요, 일단 저는 동영상 편집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이걸 주기적으로 할 거거든. 그 목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평일 중에 그냥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그냥 문득문득 생각을 해요. 지하철은 항상 딴 생각을 하기 좋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를 하면 좋을까? 약간 문득문득 제가 워낙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니까 생각이 들 때 아 이런 말을 좀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한 줄 정도로만 그냥 메모장에 써놔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쌓여 있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 메모에 유튜브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주말 토요일이 되면 그 오늘도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에 그것 중에서 하나를 건져요. 약간 삘고 치는 거 그날에. 그거에 대해서 대본을 쓰는 거죠. 대본은 무조건 구어체로 씁니다. 제가 보고 말하는 거 티 안 나려고. 지금은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편집을 엄청 힘들게 해야겠죠. 하지만 대본을 이렇게 꽉 짜임새 있게 써놓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너무 편해요. 자막도 이게 따로 듣고 받아쓰기를 안 해도 되고 그냥 그걸 그냥 떼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자막을 써두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뭐 아침에 보통 카페에 가서 쓰니까 뭐 점심쯤에 와가지고 막 그냥 토요일을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보내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데 제가 그때가 가장 좀 바빠요. 왜냐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종이에 그리면서 대본을 보면서 그걸 말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게 동시에 보는 게 두 개고 지금 내뱉는 게 두 개니까 네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엄청 빡세요. 너무 힘들어.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야 나중에 편집할 때 진짜 편하거든요. 그냥 컷 편집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거나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그림만 한번 그리고 녹음은 막 써놓은 대본을 보고 녹음은 다시 말을 하고 나중에 그걸 합친 다음에 영상보다 말이 짧으면 나머지 뒤에는 뭐 빨리 감기를 해서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짧게 자르거나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런 컷 편집까지는 아이패드에서 루마퓨전이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루마퓨전의 강의는 방구석 리뷰룸 유튜버님 거를 보면 진짜 되게 자세해요. 그 다음 그거를 컴퓨터로 옮겨서 프리미어로는 자막 작업만 합니다. 자막이랑 음악 넣는 거랑 뭐 효과음 정도? 그 자막은 그 편집하는 여자 채널에서 저는 자막 넣는 방법은 다 거기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썸네일은 뭐 썸네일은 배울 게 없죠. 저 원래 디자이너인데 그냥 포토샵으로 한 템플릿 하나 만들어 놓고 사진이랑 문구만 계속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썸네일도 만들면 끝인데 이제 이걸 이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업로드도 유튜브를 여러분께서 시작하시면 알겠지만 꾸준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꾸준함이라는 건 정확한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일요일 오전쯤에 거의 다 편집을 해놓고 일요일 10시? 그러니까 자기 전에 누워서 아 오늘 뭐하지? 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상상을 했어요. 그때 제 영상을 보면 좋겠다. 혹은 잠들기 전에 보면 좋겠다 해서 저는 항상 일요일 밤 10시에 영상을 예약을 걸어두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끝입니다. 사실 끝이 아닙니다. 이게 댓글로 피드백이 항상 와요. 근데 진짜 유튜브는 정말 재밌는 게 구독자분들은 정말 다 아시거든요. 제가 뭘 바꿨는지 어떤 걸 어떻게 했든지 어떤 걸 대충 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보면서 그 다음 영상에는 그게 반영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와 함께 유튜버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저를 초창기부터 봐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좀 편해졌구나. 예전보다는 좀 편해졌어요. 카메라는 편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편하지 않지만. 여기까지도 말을 했는데 이거 편집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영상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다 받아쓰게 해야 돼요, 자막. 유튜브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전 친구들 했던 말 중에서 진짜 짜증나는 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너 유튜브 대박 난 건 진짜 축하해. 이러면 내가 아, 고마워. 이러고 말면은 야, 진짜 나도 유튜브나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빡쳐.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에 항상 노코멘트를 하죠. 어디 해봐.
나는 그 유튜브의 힘든 포인트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영상 편집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이제 유튜버가 유튜브를 올린 것만 보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막그 수많은 막그 약간 해커 같은 컴퓨터에 시커먼 거기서 막내 영상 막 부끄러워도 계속 참고 막 보고 막안 웃겨도 그거 막 무표정으로 웃긴 거막 넣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 노고가 있거든요. 그런 노고를 견디게 해주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일단 유튜브를 하면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내가 그림 유튜버다 보니까 그 일을 꾸준히 하게 돼.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 근데 그 영상 찍는 것만큼만 그려도 그거를 계속하면 사실 엄청 이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딱히 아, 그림 연습을 따로 해야 돼라는 걸 의식하지 않아도 이 유튜브라는 내가 뭔가 지켜야 하는 나만의 그런 목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사실상 그림을 더 그려야 할 명목 같은 게 없었어요. 뭐 누가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따로 있으니까 뭐 돈을 이걸로 버는데 그림을 굳이 열심히 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그림이 크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가 내 그림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끌어나가는 그런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뭐 알고 있는 그림을 함께 지속하고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것도 없으니까 왜냐면 애들이 많이 관두거든. 그런 것도 없으니까 혼자서 외롭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로 하면 그런 게 없죠. 내 그림을 봐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도 조금 더 용기를 얻고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즐겁게 지속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두 번째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수익이죠, 수익. 수익도 그래요. 막 제가 솔직히 막 몇천만 원 부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저의 수익을 말씀드리자면 이 구독자 수에 비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자극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원래 자극적이지 않으면 조회수가 그만큼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형식으로든 제가 수익을 얻는 게 있으니까 일상생활을 할때뭐 이런 거를 이제 구입을 할수 있죠. 일시불로. 유튜브 시작하고 제가 큰돈쓴게 저거랑 애플워치. 그렇게 뭔가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할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생긴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전엔 이런 거 하려면 막 저축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회사 돈은 회사 돈대로 하고 이거는 이제 저의 진짜 용돈인 거니까 필요한 거 샀을 수도 있고 즐거운 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 기회가 진짜 많이 생겨요. 일단 확실히 잘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오고 메일함에도 이제 광고 이런 문의도 되게 많이 오고 출간 문의도 출판사 분들은 항상 저한테 저희가 약간 처음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출간 문의도 솔직히 10번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출간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락을 주신 곳들 중에서 몇 곳과 9월 중에 미팅을 할 생각이고요. 진짜 강연 문의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제 그림에 대한 외주 문의도 들어오는데 사실 외주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게 있어요. 난돈 받고는 그림 그리면은 잘그 재미가 없더라고. 잘안 되고 돈 받고 디자인하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도 사실 그냥 저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오니까 엄청 감사하죠. 그냥 난데 나 진짜 여러분은 솔직히 저를 막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이게 당사자가 돼보면 딱히 그렇지 않아. 이게 난데 왜 이렇게 잘해주지? 막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나 근데 팔이 왜 이렇게 짧아? 좀 이렇게 할까? 좀 길어 보이나요? 근육도 없네. 아무튼 제 나이에 일찍이 얻기 어려운 그런 감사한 기회들이 많이 생기죠. 여러 가지로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영상 찍으면서 말미에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 10월에 강연이 있습니다. 1시간짜리 강연. 그건 이제 자세히 공지를 올릴 거고, 부산 쪽에 있을 거고, 서울에서도 있을 건데, 이건 확정이에요. 근데 이건 아직 조율 중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뭐 그런 자리가 조만간 있으니까 얼굴을 미리 보여드리면 반갑지 않을까 해서 얼굴을 보여드린 것도 있고, 제가 워낙 여름을 좋아해서 여름에 저를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하여 이 영상을 이렇게 밋밋한가요? 나는 내 손에 모션이 너무 많아. 비언어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까지 봐주셨다는 건 정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 영상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그림 유튜브 그냥 당장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채널들 꼭 참고하셔서 많은 꿀팁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